안녕하세요. 하하공주 한끼입니다. 요즘 하하공주도 가을을 타는지 입맛이 없네요. 이럴 때 쌉싸름한 고들빼기 김치가 제격인데요. 저도 오늘 고들빼기 김치 생각에 시장에서 두 단을 구입했네요. 아직 좀 빠른지 고들빼기 채소가 두 군데 남아 있던데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입맛이 돌아올 것 같아 고들빼기 김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오늘 고들빼기 김치는 액젓과 육젓을 듬뿍 넣고 구수한 젓갈 냄새 풍기는 고들빼기 김치랍니다. 고들빼기 채소를 고르는 방법은 뿌리는 약간 굵은 것이 좋고요. 잎이 연한 것을 고르세요. 잘 절거졌는데요. 12시간 절거졌어요. 뿌리가 큰 것은 2등분이나 또는 4등분에서 모두 정리해 주세요.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꼬들빼기 2단, 양파 말린 것 100g, 쪽파 반단, 멸치 육젓 250ml, 멸치 액젓 2큰술, 다진 마늘 3큰술, 생강 2쪽, 고춧가루 4컵, 꿀 2큰술, 통깨 2큰술, 찹쌀풀 250ml, 매실청 1컵 준비해주세요.
쌉싸름한 맛과 얼큰한 맛 그리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너무 좋은데?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고들떼기 김치는 원래 푹 익혀야 제맛이 나지만 덜 익은 상태에서도 특유의 고들빼기 김치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이번 가을에 고들빼기 김치 담그는 법 도전해보세요.